안녕하세요.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. 저희 집에서 키우는 매도우락인데요. 드디어 이제 이렇게 착색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비대 되기 전하고 비대 후의 모습인데요. 열매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크기도 크고 단단함도 괜찮고요. 이 정도면은 지금 100원짜리 동전 크기를 한번 보세요. 이 정도 크기라는 거 이렇게 열매가 확실히 비대가 되면서 확실히 커지네요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열매 과피도 괜찮고요.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비대가 돼가고 있는데 열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크기도 이 정도면은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비대가 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빨갛게 비대가 돼가고 있고요. 비대가 돼가면서 열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.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. 한번 하나 따서 이놈을 따서 보면 이것도 따면은 진물을 꼭지에서 진물은 나오지 않아요. 맛을 보면 이건 더 아마 맛은 밝았어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이빨을 닦고 와가지고 다음에 이거 맛은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릴게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열매 크기나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더 제대로 익었을 때 한번 맛을 그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